진짜 저 촬영할 때도 주변에서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약간 이제 거울 보는 느낌이겠어요? 약간 좀 저는 그래요. 예, 지금 약간 쌍꺼풀도 속쌍꺼풀. 네. 속쌍. 그죠? 네, 진짜 거울 보는 것 같아 진짜. 아 지금 굉장히 우리 조정석 씨 기뻐하시는 거 같고 도경수 씨는 어떻습니까? 네. 저도 너무 기쁩니다. 알겠습니다. 형을 닮아서 정말 기쁩니다. 알파고인 줄 알았어요. 예. 시작하기 전부터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왜냐면은 제가 경수 씨는 카트라는 영화를 보고 연기를 정말 그 영화를 보고서 제가 와 잘은 너무 잘한다. 너무 집중력도 너무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경수 씨를 엑소의 디오로 그 가수로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. 근데 카트라는 영화 보고서 생각이 완전 바뀐 거예요.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달라 같이 하면서 더 많은 걸 느꼈죠. 심지어 제가 배우기까지 했어요. 예. 네. 아니 정말로요. 저도 정석이 형의 그러니까 전작들을 다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한 게 아 정석이 형님이랑은 진짜 꼭 한번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운이 좋게 진짜 정석이 형님이 하신다고 형으로 네 그래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많이 배우면서 현장에서 진짜 많이 공부하면서 정석이 형이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. 정말 미웠을 때가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두식이었어요 진짜. 숲을 봤기 때문에 예예 농담이고 아니 진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로 감탄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하실 수 있는 걸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진짜 항상 보면서 놀라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. 네.